내년 출시가 예상되는 애플의 맥북 에어 2022가 지난 18일 공개한 맥북 프로의 장점을 일부 가져올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현지 시간 22일 IT 트위터리안 딜란에 의한 것인데 그에 따르면 내년 중반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루머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맥북 에어 2022 예상 렌더링도 함께 등장했는데요. 화이트 베젤과 노치, 맥세이프, 차세대 애플 실리콘 M2 탑재로 더욱 새로워진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렌더링은 IT 팁스터인 존 프로스가 공개한 것으로 새로운 아이맥을 닮은 파스텔 톤의 여러 가지 컬러가 인상적입니다. 무엇보다 노치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화면을 둘러싼 베젤을 줄여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와 더불어 기존에는 블랙과 베젤 키보드 디자인이었는데 렌더링에는 모두 화이트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디자인이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벼우면서 산뜻한 인상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맥북 프로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 18일 공개한 맥북 프로 시리즈는 처음으로 상단 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베젤은 전작 대비 24% 줄였는데 14인치 대각선 길이는 14.2인치, 16인치는 16.2인치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애플 자체 설계로 탄생한 M2 칩 탑재도 기대를 모으는데요. 다만 M2 칩은 올해 출시된 프로 모델의 M1 프로세서와 M1 맥스 대비 다소 낮은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모델 넘버링으로 따지면 M1보다 M2가 더 높은데 성능이 낮다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지난 5월 애플이 코드명 스테이튼이라고 불리는 M1 후속작을 개발 중이며 이 칩은 M1과 동일한 수의 성능과 효율, 코어를 포함하지만 실행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GPU 코어 수는 7에서 8개에서 9개에서 10개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반된 전망도 있어 성능적인 측면은 실제 사용기를 통해 확인해봐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맥북 에어 2022에는 미니 LED 탑재와 맥북 프로에 적용된 맥세이프도 함께 갖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성품에는 30W 전원 어댑터가 함께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아이폰이 아닌 노트북이기 때문에 어댑터는 기본으로 제공해줘야겠죠. 맥북 에어 2022의 출시일이 내년 상반기나 중반으로 내다보는 것은 올해 애플이 추가 이벤트 개최 계획이 없다고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먼 기자가 전한 언급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크 거먼은 대신 지금으로부터 약 6에서 8개월 안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때 아이폰 SE3와 27인치 아이맥, 하이엔드 맥 미니, 아이패드 프로를 동시에 공개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맥북 에어 2022는 M2 칩 성능도 궁금하지만 디자인이 이뻐서 휴대하면 산뜻한 기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